그래서 4인분인 신인이 나왔죠. 그러니까 4인분인 신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이게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 이거를 4인분인 신인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는 사람 불가사의 신인출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사의. 불가사의한 신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야, 내 이름만 써. 우유 안 썩어. 내 이름만 써. 물이 불러서가 돼버려. 내 이름 써. 고기가 안 썩어. 뭐 썩는 것들은 전부 정지야. 그런 이름이 이 지구에 있었나? 내가 와서 여러분한테 몇 6, 7년 만에 보여준 거야. 그래 안 그래? 응. 7년 전에도 강의를 했어. 우유를 그렇게 해서 먹어라. 아무도 안 먹어. 그때는 내를 못 믿으니까 먹고 죽을까 봐서. 이제 내가 조금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먹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야. 과학의 원칙에 어긋나. 과학의 원칙, 이 자연 법칙을 어긋나게 한 사람이 나이가 처음이야. 맞아, 맞아. 여러분은 냉장고를 거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제는 냉장고가 없어도 걱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우리는 냉장고에 기댔지. 그렇게 과하게 기댔죠.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 안 쓰고. 그런 자가 왔나 안 왔나? 불가사의. 불가사의한 거를 수천 개를 보여줘. 축복 주면은 여러분이 그냥 광채를 줘. 그래, 안 그래?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준다면은 네 배리 착착 백공해서 계산해. 이 불가사의한 게 한두 가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가사의라고 그래. 불가사의. 불가사의 신인이 나온 거요. 알겠죠? 여러분이 말이야. 이 오장이, 뭐뭐 있어, 오장이. 간장, 그죠? 심장 있지? 신장, 야, 이거 왜? 신장 있죠? 보다 뭐 있어 또? 폐장 있죠? 비장 있죠?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이게 오장이야. 맞죠? 오장. 오장이죠? 육부는? 응? 오장, 육부. 대장, 그죠? 소장, 육군 소장, 육군 대장. 그죠? 이상하다. 소장. 위장? 또. 담낭? 응? 담낭 뭐 있어? 응? 방광 삼초 맞죠?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오장육부야 이게 오장육부 맞죠? 이
오장육부가 여러분이 만들었나? 요거는 갈비뼈에 집어넣고, 요거는 피가 피를 관리하는 데야. 피가, 요거는 뭐요? 음식물을 관리하는 데야. 쪼개져 있죠? 그러면 요거와 요걸 종합 관리하는 데가 요거와 요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연관성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룻밤만 누구를 미워하면은 이 기능이 어떻게 될까? 망가져버려. 이게 순환이 서로 개판이 돼버려. 이제 이해가죠? 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금방 이게 떨어져 버리죠? 그거 왜 그럴까?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 이것들이 서로 교류하죠? 오장과 육부가 교류하면서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관리하는데 요 신장이 콩팥이 호르몬을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버려. 남을 미워하면. 그래가지고 이 장기들을 타격을 줘버려. 그럼 갑자기 췌장암이 생겨. 참 신기하죠? 남을 막 미워했다. 그 독한 인간은 반드시 그 벌이 돌아와. 뭘로 돌아오냐? 무시무시한 병으로 돌아와. 근데 은밀하게 금방 가서 건강검진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데 건강검진하고 아유 이제 건강검진 아무 이상 없네 이러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암이 돌아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건강검진 했다고 콘소리 치면 안 돼. 건강검진은 신인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내가 암이 없습니까? 이래야지. 의사들이 한 거 100% 믿을 수가 없어.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냉혈인간 시대가 왔단 말이야. 냉혈인간 시대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인 뇌와 심장을 분리시켜. 사실은 가장 가까운 거리야. 근데 이게 왜 가장 먼 거리일까? 왜 가장 먼 거리가 됐을까? 응? 이기주의가 되니까. 그죠? 이기주의야. 자, 이기주의가 이타주의에서 우리가 이기주의로 돌아갔거든. 옛날에 우리가 이타주의였어요. 알겠죠? 이기주의로 극도로 돌변해버린 거야. 그런데 누구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갑자기 불화를 뱃속에다 넣어버린 거야. 뱃속에 넣어 애 낳겠다고 그거 넣어가 낳겠다면 애 나오나?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러고도 살 수, 자손을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남는 거는 그 열량을 약한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러면 그게 골고루 다 잘 사는데 이게 더불어 살 생각 안 하고 돈봉투와 더불어 그런 당이 되면 되나? 더불어가 뭔가 했더니 돈봉투와 더불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봉투를 줘야지. 어? 국민과 더불어가 돼야지 돈봉투와 더불어 되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가는 사회를 보면서 누구도 비판하진 않아. 그러나 내가 이미 나는 어떤 개인을 비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당을 비판하러 온 사람도 아니야. 이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당만 그런 게 아니요. 모두가 돈봉투와 더불어 돼버렸어. 아, 그래, 안 그래? 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어려운 강의를 안 하고 이런 쉬운 강의를 할까?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더불어는 좋은데, 봉투와 더불어 한번 골라요. 알겠죠? 일하고 주는 돈봉투는 괜찮아? 일을 안 했는데 더불어가 되려고 그래. 알겠죠? 제 말을 예사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커니즘, 여기서는 또 산소를 제공해 줘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요 폐를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토지를 전부 분할해 놨어.
지구 분할 해산해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전부 땅 주인이 따로따로 있죠? 다 개인 땅이 요만큼씩 있죠? 나라가 분리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분리시키고 개인들 땅이 다 있죠? 땅 주인 없는 땅이 없어. 그렇게 이제 지구 땅덩어리를 여러분이 적을 거라고 다 분리하더니 이제는 공기를 분리하려고 그래. 공기. 내 땅 위에 공기는 네가 못 가져가. 그래 그걸 하늘 끝까지 막으려면 되나? 자기가 100평 가지고 있다가 하늘 끝까지 막아나? 공기 분리하면 우리는 못 살아. 공기 사 먹어야 돼. 지나갈 때마다 그 땅 주인한테 공기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못 지나가네. 어머, 내 땅 위로 지나가는 공기 내 거야. 이러면 이거 어떻게 살겠노? 맞아, 맞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걱정이야. 머지않아 이 사람들이 공기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공기 살 돈이 있나? 죽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지는 이기주의의 세상을 우리는 남을 돕자 이거야. 이타주의. 그거를 최전선에서 실현하는 자가 허경영이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